네, 안녕하세요. 누룩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WHFC 통합 티어표입니다. 이 티어표에는 WHFC에 나왔거나 나올 예정인 캐릭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티어표에는 누룩끼끼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된 점을 감안하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팬심이나 댓글 여론을 보고 티어를 선정한 것이 아닌 최대한 객관적으로 티어를 선정하였으며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작중 엔저, 퍼포먼스,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후 웹툰 전개에 따라 티어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화진은 2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나화진은 참교육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나화진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707 특임대에서 소령까지 진급한 후 전역한 엘리트 군인 출신 교사입니다. 또한 나화진은 군용 무술인 크라브마가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전 구운공고의 대장이자 지하격투장 PVP의 강자 대칸을 가볍게 털어버렸습니다. 또한 학생이 칼을 들고와 나화진을 기습하였고 나화진은 칼에 찔린 뒤에도 덤덤한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맷집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운 하이텍 공고의 대장 장권혁에게도 수차례 타격을 허용하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모습과 장권혁을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나화진은 전투 센스도 매우 좋으며 지능도 높게 수싸움과 심리전에서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보다 전투력이 강한 캐릭터들에게도 변수를 창출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인은 C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케인은 더복서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케인은 과거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던 군인이며 전쟁에 수차례 참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군인입니다. 또한 케인은 가족을 잃고 각성한 이후에는 총을 피하는 스피드와 전장에서 홀로 수십 명을 쓰러뜨리고 무쌍을 찍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복싱을 수련한 적도 있었기에 전쟁터에서 최후의 적과 복싱으로 일기토를 겨루었고 가볍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복싱을 계속하여 수련하였다면 장피에르 2상급의 강자가 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복싱을 계속했다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에 이는 가볍게 웃어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전역한 이후에는 복싱 트레이너가 되었으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챔피언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복서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유, 아론, 제이슨, 밤노리스 등을 키워내며 복싱 트레이너로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였으나 강함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광기를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케인은 이러한 전설적인 챔피언들을 키워냈기에 본인도 출중한 복싱 실력을 겸비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백성준은 C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백성준은 싸움 독학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백성준은 어린 시절부터 제1교포로 살아가며 많은 차별을 받았고 자신이 일본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유도밖에 없었기에 유도를 악착같이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도로 일본을 제패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수준급의 유도 실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코치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건들게 되자 백성준은 결국 칼로 코치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유도 선수로서는 살아갈 수 없었기에 유도를 그만두고 야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준은 와라이온이라는 이름으로 야쿠자계의 전설이 되었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전설적인 야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쿠자와도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 일본을 떠나야 했고 미랑부에서 이지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노에게도 전투력을 인정받아 이지노의 수하가 될 뻔하였으나 이지노의 테스트에 성준이 응하지 않으며 백성준은 이지노와는 엮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준이 소년교도소에서 진정한 힘은 권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출소한 뒤 이진호를 찾아가 수화를 자처한 뒤 이진호와 다시 한번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진호는 또다시 백성준을 토사구팽해버렸고 백성준은 자신의 최후의 대결에서 찍새, 황만기, 유호빈, 성태훈, 지현우를 차례대로 쓰러뜨려버렸고 자신을 추적해온 살인청구업자 수십 명과 위장경찰을 쓰러뜨린 후 운명의 총은 피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해버립니다. 백성준은 총을 보고 전의를 상실하는 장면과 성태훈 등에게 타격을 허용하는 모습을 감안하여 C등급에 선정하였습니다. 류지학은 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류지학은 캐슬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캐슬의 최민옥 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거대한 범죄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와 동남아의 킬러단, 한국의 대기업, 유력한 대선 후보 등을 모조리 포섭하여 캐슬이라는 거대 범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캐슬 내에서도 가장 강한 10명의 강자들이
캐슬 10강이라고 불렸으며 류지학은 그 캐슬 10강 내에서도 5위 안에 들어가는 강자였습니다. 류지학은 한국 최고의 주먹이라고 불린 최달천과의 대결에서 전력을 드러내지 않고도 최달천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였으며 곧바로 백도천과 김신의 대결을 중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성그룹 전 회장 김용성의 최고 전력인 현석을 상대로도 10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결국 김신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알아주는 주먹이었던 김대건과의 대결에서는 단 두 방 만에 김대건을 쓰러뜨리며 김대건을 좌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백예린은 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백예린은 사신소년 세계관 상위권 강자 중 한 명입니다. 백예린은 유진 특수부대에 소속된 강자로 코어 활용 능력만 놓고 보면 유진 특수부대 내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한 아직 20살이라는 어린아이이기에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백예린은 2급뱀 여러 마리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급뱀 상위로 추측되는 칼날 출신 2급뱀들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조자룡의 코어를 획득한 코어 각성자이기에 과거 삼국지 최고의 장수로 불리운 조자룡의 힘을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전투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략과 전투 센스를 보여주며 현대판 조자룡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자룡의 유물을 획득하지 못하였기에 추후 조자룡의 유물을 획득하게 된다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이지우는 SS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지우는 외모지상주의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이지우는 과거 0세대와 1세대의 유착을 끊어내고 1세대의 막을 내린 1세대의 전설입니다. 이지우는 전성기가 지난 시점에도 더 강해진 마태수를 가볍게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현과도 몇 합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속도의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지우는 신, 정점, 전설 등으로 불리며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수 회장과 함께 HNH그룹을 설립한 10명의 천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평가받으며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우는 학창시절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1위를 할 만큼 다방면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투센스, 지략, 수싸움, 심리전에도 매우 능할 것으로 추측되며 기술의 완성도와 다양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도현은 SSS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정도현은 샤크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정도현은 샤크 세계관에서는 적수가 없으며 전 인류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립니다. 정도현은 20살의 나이에 UFC 챔피언 타이틀 방어를 3회나 성공하였으며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 지구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시절에는 전국 조폭 주먹서열 1, 2위이자 빠른 시간 내에 서울을 정복한 최강의 조폭이라고 불리는 현우용과 대포를 한방컨냈으며 아저씨들같이 약한 사람은 때리면 죽을까봐 힘조절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한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면 너무 심심하다며 교도소 벽을 가볍게 한방 쳤는데 교도소 벽이 개박살 나버렸습니다. 또한 정도현은 과거 UFC 헤비급 세계 챔피언과 비공식 대결에서 힘조절을 하여 살살 쳤음에도 헤비급 챔피언이 한방만에 뻗어버리고 부상까지 입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도현이 수감된 이후 세계 챔피언에 오른 호아킨은 자신을 쓰러뜨린 정도현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칼을 갈며 훈련을 하였고 각기 다른 분야의 격투기 챔피언 7명과 동시에 겨루어 동시에 모든 분야의 챔피언들을 제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호아킨은 자신이 정도현을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것을 직감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정도현은 아직 젊은 나이이기에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자만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훈련하는 캐릭터이기에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